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를 TV의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신 후에는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1년 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투자 노트. 이상 미디립에서 나왔습니다. 책에 나온 날짜는 2021년 2월 18일이고요.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이상 미디립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73번째.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투자할지 몰라서 멍하니 내 맛을 알는 힘병으로 살다가 좋은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상한가 분석, 테마 정리, 주간 월간의 포트 유튜브 추천, 주차별 관심 종목, 시장 현황, 뉴스 분석, 매매일지 매수, 매매일지 매도 등을 보시는 법, 작성하는 법 등을 통하여 투자 관련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합니다. 무엇이든 정리는 필수입니다. 이 책을 빠르게 보면서 필자는 과거 중학생 시절 성적이 급상승하던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삼책방에서 공부 관련 책을 많이 사서 보고 따라해보기도 하고 처지에 맞게 변형하여 적용도 해보았더니 성적이 급상승하고 공부하는 것이 좋아지고 지금 보면 이때가 제 인생 황금기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책 투자 노트는 당시 제가 정리한 학습 노트와 일부 유사합니다. 진리는 하나라는 말도 있고 고수의 방법은 화려하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것이 가장 진리에 근접하여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투자 노트는 주식 투자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공익, 시간 관리는 모두 연관되어 있으니 각자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 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책의 서술 방식이 투자하려는 사람에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에게 구체적 방법을 제시합니다. 주식 투자 시 참고할 사항을 권합니다. 상한가 분석, 테마 정리, 주간 월간 리포트 유튜브 추천 중, 주차별 관심 종목, 시장 현황, 뉴스 분석, 매매일지 매수, 매매일지 매도 등 보시는 법, 작성하는 법 등을 통하여 투자 관련 자기주도 학습을 하게 합니다. 자신에게 변형하여 적용한다면 무수한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스포츠나 자녀 교육 등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직접 써보는 란이 있어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별로 없고요. 차후에 연관되는 출판을 기대해봅니다. 물론 이분께서 책을 많이 내셨으니 나 같이 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을 모두에게 권합니다. 무언가를 공부하시는 분, 무언가를 위해 노력 중이신 분께 권합니다. 6번. 제 방송을 보실 때 조용하게 데스크탑에서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폰으로 보시면 간혹 소리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실 수 있습니다. 오랜 과외 강사 직업병으로 과외하듯이 합니다. 최근 구독자님께서 1대1로 강의하는 것 같다는 댓글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7번.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3화일을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화일을 TV